자, 오늘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아, 뭐 날씨 상당히 좋죠. 네. 황사가 부분적으로 약간 낀 뭐 그런 날씨입니다만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K리그의 열기를 막을 순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FC서울 최용수 감독이 이끌고 골키퍼의 유상훈, 수비라인의 김치우와 김동우, 이웅이, 고광민, 미드필더 오스마르, 이상엽, 고명진, 김민혁, 구요한, 그리고 오늘 원톱은 김현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포항 스틸러스는 골키퍼의 신화영, 수비라인의 김원일과 배슬기, 박선영, 박선주, 미드필더 황지수, 손준호, 공유열, 김승대, 조찬호, 그리고 라자르가 원톱에 나섭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가 펼쳐집니다. 포항이 왼쪽에 위치해 있고 흰색 유니폼의 서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네, 김동우 선수가 제공권이나 또 활발한 기동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명진의 중앙으로 밀려놓은 게 살짝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포항의 약수 박사치게! 네, 라자르스! 네, 유상훈이에요! 유상훈이 이 공을 걷어냅니다. 자, 이 라자르 선수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네. 신장에 비해서 스피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간 허용이 됐습니다. 자, 뒤쪽에서 고명진이 공을 따냈고요. 돌아서면서 김치우가 문전으로 한 번에 높게 띄워줍니다. 고요 몸싸움. 자, 이겨내야 자, 되는 상황. 여기서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자, 이만하신 상황! 이상엽인데요. 자, 좋은 흐름에서 오른발 슈팅까지. 네, 이상엽 선수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오른발 킹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공격 가담을 해서 딱 좋은 위치에서 슈팅 찬스가 나왔어요. 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라자르, 조찬호, 지금 공열까지 박스 안쪽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수를 확실히 이제 밀어내서 박스 안으로 쇄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달려 들어가면서 먼 거리에서 그대로 역구물이었군요. 네. 역구물로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김원일 선수. 포항이 공을 따냅니다. 자, 두 명이 협력 수비. 네. 뒤쪽으로 천천히 공을 돌리며 지금 이렇게, 박선영.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려 세웠는데 앞쪽에 연결을 틀어요. 1대1 상황이 들어갑니다. 네. 골! 포항이 전반 31분. 김승대네요. 네. 김승대가 부상 복귀 이후에 자신의 이름점을 해내는군요. 전체적으로 서울의 수비라인이 깊은 공간을 내주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전반, 중반에는 좀 그런 장면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포항이 백패스를 할 때 2선 미드필더 라인이 쭉 다시 밀고 들어와서 압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압박을 확실히 못하니까 쉽게 공간을 시야 확보된 상황에서 패스를 내줄 수 있게 됐죠. 측면 커버를 갖던 중앙 미드필더들을 그쪽 공간에서 좋은 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순간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3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서울과 포항과의 전반전 45분. 전반 31분 김승대 선제골로 1대0으로 포항 스틸러스가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후반전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울이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네.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라자르입니다만 자, 문전에서의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라자르입니다. 너무 읽혔어요. 자, 앞쪽에 연결될 것 김승대 슈팅!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승대 부상 복귀 이후 벌써 오늘 경기 멀티골을 뽑아냅니다. 네, 정말 원샷 원킬이군요. 네. 김승대 선수. 자, 황지수에게 커팅을 당하면서 바로 스포패스가 이제 투입이 됐죠. 네. 네. 너무나 정직한 패스가 완벽하게 배달이 되고 침착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김승대입니다. 이제 포항은 이명주 시대에서 서서히 김승대 시대로 옮겨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승대 선수가 발가락 부상 때문에 지난 경기 투입이 되질 못했다가 오늘 경기 투입이 됐는데 반대 방향에 자. 지금 투입된 몰리나입니다. 자, 왼발로 문전 쪽으로 찔러냈고 여기서 맞았는데 뜨고 말았네요. 김현성. 네. 자, 하지만 시도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김치우 선수가 정확도가 떨어진 얼리크로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올리나 선수 역시 정확도가 있어요. 그렇죠. 한 방에 지금 세트피스, 특히 오른발킥 세트피스 김진규 선수 이럴 때 한 방이 필요합니다. 몰리나의 코너킥 반대 방향. 몰리나 머리 헤딩! 자, 이게 골대를 때리네요. 자, 이렇게 운까지 따르지 않고 있는 서울입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하나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기회가 온 건데. 네, 김현성의 머리 오른쪽 골 포스트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스마르가 공을 따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측면에 고강민이 들어갔는데 중앙에 고명진과 볼리나 여기서 때리나요? 왼발 한번 접고 아, 돌아서는 과정 뒤쪽에 살아 있습니다. 윤주태 한번 더 접고 자 박스 안쪽으로 아! 윤주태! 윤주태! 드디어 한 골 터집니다. 네. 자, 41분이면 이제 가능성 있는 시간대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교체 투입된 윤주태. 잘생긴 얼굴만큼 얼굴값을 하는군요. 네. 아주 때릴까 말까. 사실 때릴 타이밍을 한 두 몰리나 선수와 윤주태 선수가 네. 한 번씩 놓쳤었는데. 네. 야, 역시 몰리나군요.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전에 슈팅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이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현성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자, 네, 여기서 T3 올리고 말았네요. 네. 자, 오늘 경기 김승재가 두 골을 몰아쳤고 윤주태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서울이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2-1로 포항 스틸러스가 경기를 결정 지으면서 서울은 3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Once upon a young year when all our shadows disappeared the animals inside came out to play. Went face to face with all our fears learned our lessons through the tears made memories we knew would never fade. One day my father he told me son don't let it slip away. He took me in his arms I heard him say.